성가모라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앤 유튜브 이종범 웹툰스쿨의 롱터뷰. 오늘 홍비치라 작가님 파트 2입니다. 전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전 홍난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비치라 작가입니다. 이어서 홍비치라 작가님. 문득 궁금해졌는데 네. 순우리말인가요? 이름은? 아, 예. 비치라. 저, 예, 비치라. 비치어라의 줄임말이에요. 그쵸? 아, 본명이시었구나. 예. 어, 네, 실명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요. 홍비치라. 네. 되게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진짜요. 여쭤보았습니다. 네. 어, 지난주에 이어서 한 방에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하나마나 근황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저희 맨날 근황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어서 녹음할 때 저희는 근황이 없어요.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previously 롱터뷰 홍비치라 편 동양철학이 키워서 이재마가 키운 동양철학이 그렇죠. 이재마가 키워서 공부로 1등도 찍어보고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상명대 만화과에 간 다음 엄청난 가난을 겪었던 그분은 이제 그 뒤로 작가 데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너무 난... 편하다 나. 오늘 날 먹어야지. 말씀이 정말 잘하세요. 어, 오늘 날 먹하는 아, 날.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대학교 때 배웠던 것들은 다 이제 제가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그렇죠. 완곡하게 네, 표현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떠먹여 주시잖아요. 네.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렇죠. 다 요거 배워라. 이 페이지 중요하다.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해야 되고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이제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좀 힘든 부분들이 네. 있었어요. 처음 적응하는 게. 아, 그래서 그때 좀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뭔가 오. 살아남아야겠다. 약간 이런 네, 천안에서 많이 그 단련이 됐죠. 네, 그때 생존 본능이라는 게 이렇게 막 올라가서 그때 막 굶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뒤로 굶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굶어보면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절대 굶진 않아요. 오, 예. 네. 그래서 예,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예,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그럼 벌크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 벌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신 게 최고죠. 네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트워크와 네. 정보라는 면에서 전공이 되게 좋은 점이 많은데 네. 실제로 전공을 하시던 그 와중에 주변의 작가님들이 막 데뷔를 하는 걸 눈으로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아니었고 제가 이제 졸업한 뒤로 선배님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면 대학 다닐 당시에는 데뷔를 위해서 막 어떤 달려가는 그런 모드는 아직 아니었나 보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졸업하면 바로 만화가가 되는 줄 알았어요. 되게 바보처럼. 아~ 저도 그냥 아~ 네. 자동적으로 만화학과니까. 어, 네. 만화. 아 졸업하면 어디 이렇게 누가 꽂아두는지 모르겠지만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자동적으로 뭔가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진짜 아무것도 모르셨구나. 네,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함정에 잘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수 네. 있겠다. 만화과에 들어가면. 그래도 네. 일단 들어오고 나면 알지 않나? 아니야, 아닌가? 딱히 뭐 알려주시는 분들이 없었고 그리고 다 모르는 상태. 예, 다 아, 모르는 그쵸. 상태. 선배님들도 그냥 일단은 정보를 막 그때는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뭐 줄 것도 없고 사실 이제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간혹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지 맞아. 친하진 않으니까 네네. 또 그, 친하지 않으면 또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몰랐어요. 그러다가 딱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냥 집에서 백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어, 왜? 나랑 똑같아. 왜? 왜 나 안 데려가? 네. 어, 지금 약간 봉친 이게 뭐지? 네, 그래서 막 어떻게 만화를 그리긴 하는데 이걸로 뭐 어떻게 데뷔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맞아요. 오죽하면은 동생이 언니 그냥 만화 그리지 말고 회사 다니면 안 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안, 그때 당시엔 그리고 또 만화가 뭐 돈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주변 가족들도 잘 모르니까 다. 네. 그쵸. 네, 뭐 웹툰도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였고 네. 그 당시에 뭐 아는 사람들만 알지 뭐 잘 모르잖아요. 그쵸.
수익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만화는 좀 배고픈 직업 아니 힘든 여전히. 직업 네, 여전히 그랬어요 인식이 2011년 네. 네, 그때쯤 네, 네. 근데 이제 확 바뀌었죠 그쵸. 그게 네. 네. 그죠. 나 혼자 산다 이후에 바뀌었죠. 그 전까지는 사실 몰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 기한이 그걸 보면서 고마운데. 아무튼.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네.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캐리커처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막 그때 이제 동생네 집에 빌부터 살 때는 한 달에 만 원밖에 못 썼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 그죠. 다시 한번 네. 찾아온 가난. 네, 다시 한번 찾아온 가난. 어.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캐리커처 알바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형학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코엑스에서. 네. 거기서 갑자기 장르가 확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그냥 이제 먹고 살려고 그냥 캐리커처 하고 있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 그때 딱 두 명 그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 저 혹시 메디컬 일러스트 그려 줄 수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 신기해라. 메디컬 일러스트. 어, 그런 것도 그릴 수 있냐고. 자기가 논문을 쓰는데 아~ 거기에 들어가. 네, 거기에 그림이 이제 필요한데 혹시 어~ 그릴 수 있냐? 그래서 어, 그릴 수 있죠. 그랬어요. 그럴 때는 보통 척수 반사로 대답하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Yes, I can.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이제 물어보는 게 그냥 예의상 물어보거나 그쵸, 물어보고 그쵸. 연락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네. 근데 저도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대답했는데 진짜 네,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때 그분 인연으로 제가 메디컬 러스트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되게 인문? 우연한 기회네요. 그러니까 입문이라 하시면 그 뒤에 많았단 얘긴데 길거리가. 예, 네, 그 뒤로 이제 그분이 이제 단골이 되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단골이죠. 아, 이 집이 메디컬 일러스트 맛집이래. 예, 네, 그분이 어, 성함을 그냥 말할게요. 왜냐면 네네. 앞으로도 계속 또 나오기 때문에. 아, 그래요? 류민휴 원장님인데 남성분이에요. 류민휴 원장님. 류민 희 류민희 민희 원장님, 네, 원장님. 네. 저한테는 굉장히 은인이세요. 네. 네, 그분이 엄청난 트레이닝을 시켜주셨거든요. 어, 네. 보통 일러스트를 하면은 수정을 몇 번 하죠? 어, 보통 뭐 보통 두세 번 하죠. 저는 네. 100번 넘게 네? 했어요. 하나를요? 어, 8개를 했는데 하나당 100번씩이니까 네 거의, 말도 안 돼. 근데 거의 그 정도 했거든요. 논문에 들어가요. 정말요? 네. 아 이름을 밝히신 게 그러니까 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발 사회 고발인가요? 사회 고발? 아니 아니요. 저는 근데 그분이 폭로. 류민희 원장님. 네, 네 류민희 원장님이 엄청나게 저한테 훈련을 시켜 주셨는데 그때 당시 어리니까 네네. 이제 다 오케이. 저는 그걸 어. 이게 그분이 굉장히 섬세하세요. 네. 털 하나하나 위치까지. 어머머. 네? 어, 하나하나 하고 그리고 의학적인 거 다 이제 제가 거의 습득을 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그거를 거의 1년 넘게 계속 수정하고 그 이후에도 수정을 계속 해드렸어요. 8컷을요? 네. 그, 근데 그게 미국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학회에 발표가 된 거예요. 야, 그런 식으로? 네. 웬일이야. 그럼 이제 글로벌 장사? 아, 아니, 그 아니에요. 다른 나라 글로벌 맛집이 된 거예요. 다른 나라 논문들 이제 그리고 단골 늘어나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작품을 많이 의뢰를 해주시고 이제 한번 익숙해지니까 그 뒤로 이제 수정이 엄청 대폭 줄었죠. 그렇죠, 보통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약간 그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수정을 조금 덜 시키면 의심을 해요. 왜 수정을 안 시키지? 아, 아, 저 수정 더 주셔도 돼요. 뭐 수정 있으면 언제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근데 그때 잘 배웠다고 생각한 게 메디컬 러스트는 완벽해야 돼요. 정말 완벽해야 돼요. 왜냐면 인체를 구현을 하는 것이고 그 의학이 완전 그 전문적인 그쵸, 것이잖아요. 그쵸, 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외국에 발표되는 논문은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만 통과가 돼요. 아, 그걸 아셨기 네. 때문에 100번의 수정을 주신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네. 23살짜리 네. 애를 믿고 맡기신 거잖아요. 네. 사실. 그쵸, 그쵸.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네, 감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림이 이제 뭐 제대로 된 그림은 아니었죠. 근데 그거를 같이 만들어 나간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맞아. 이게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죄송합니다. 껴들어가지고. 트레이닝과 착취의 얇은 경계선이 있어요. 착취까지. 아, 이게 처음에 우스개로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딱 든 생각이 트레이닝이냐 착취냐의 얇은 경계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시키는 쪽에서 같이 고생을 하고 있으면 그때는 착취라고 말하지 애매해요. 그쵸, 그쵸. 두 번째로 하고 있는 본인이 이걸 트레이닝이라고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홍비치라 작가님 요 케이스가 전형적입니다. 그거 가지고 그 뒤에 있는 모든 일거리의 수정을 줄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트레이닝이 맞네요. 왜냐하면 저는 낙관적인 분들은 은근히 해산 안 되는 경험을 좋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 그때 분명히 잘못 계약한 거긴 한데 그 날 키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요거는 그 케이스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죠. 이거는 실제로 트레이닝화 시키신 것 같고 네. 지금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내가 너무 낙관적이라서 이거 너무 착취 같은데 좋게만 해석하고 있다면 약간 경계를 하고 참고하실 만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게 발전적인 경험이 되려면 네. 저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때 그 이후로도 엄청 의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되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겠죠. 그때 또 의학 홍보 만화도 제가 이제 또 해드리면서 또 이제 도움도 많이 받고 서로 이제 윈윈하는 네네. 그리고 굉장히 또 인간적인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렇구나. 실력도 굉장히 출중하시고 류민희 원장님. 예예. 네.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메디컬러스트로 입문을 해서 이제 다른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들 또 영업망을 넓혀갔죠. 광고를 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쯤에 명함 네. 처음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또 뭐 이렇게 메디컬러스트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메디컬러스트는 정확히 뭘 그려요, 근데? 메디컬러스트는 위장 그리고 그러나 그런 것도 하는데 수술 과정 같은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수술 전후, 전후 이렇게 변한다. 이런 거를 또 표현해 주시고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그려요? 네네네네. 사진이 아니라? 네, 사진은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근육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딱 해부된 걸 보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 외에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걸 좀 명료하게 강조시켜. 네네, 강조시키고 생략하고 해서 딱 필요한 부분만 명확하게. 예, 네.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해서 예, 그렇게.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구나. 네. 신기해요. 내가 진짜 신기하는 분들이 저런 분하고 그 가전제품 매뉴얼에 들어가는 그림 그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네. 너는 그 다 3D로 하는 줄 알았어. 다 그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동차 이런 것도 그렇고 다 그린다 그러는데 그 두 분야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사업이 번창하시고. 예. 일단 그냥 거의 이제 류민희 원장님 위주로 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만화가가 계속 꿈인 게 남아있기 그죠, 때문에 그죠, 그죠. 네. 이제 그러고 있다가 학교 저희 이제 상명대학교에서 그때 멘토멘티 사업 창의인재 동반 사업. 창의인재 동반 사업을 이제 따내서 거기서 이제 곽백수 작가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아까 전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네. 여러분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얘기하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같은 걸 꾸준히 찾아보시면 창의인재 동반사업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의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진흥원 공고사업 쭉 보시면 그게 뭐냐면 이제 설명해 주시죠. 그게 무슨 사업이었나요? 그게 프로 작가님들한테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쵸. 그 보통 배우면은 제가 돈을 내고 배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여기서는 네. 또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요. 그래서 주죠. 돈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프로 만화가한테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를 주는 좋은 사업이에요. 네네. 저도 그 이 사업에서 멘토 역할로 한 세 번인가 네 번 연속을 한 적이 있는데 네네. 정말 좋았어요.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전 돈 별로 안 주거든요. 아 그래요? 나 원고하느라 바쁜데 나는 10만 원인가 주고 내 멘트한테는 100만 원인가? 막 줘요. 월 네. 원고하고 내가 알려주고 아 이거 나 있을 때 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게요. 이 그 첫 번째 때 멘티였군요. 네네 제가 1기였어요. 그 창의인재 사업 1기였고 그때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제 좀 유지하면서 그때 정말 귀한 말씀 많이 듣고 곽백수 작가님이요? 네 곽백수 작가님 얼마나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지 귀한 말씀 많이 하시죠? 귀한 말씀 하러 막 뛰어와요. 내가 이렇게 뭐 페북에 글 쓰면 막 뛰어와 귀한 말 해주러 뛰어가요. 되게 좋아하는 형입니다. 좋으신 분이다. 좋은 형이죠. 네. 항상 이제 후배 작가님들 많이 챙겨주시고 엄청 네. 챙겨요. 네. 참 그런 형 없지. 감사하게 제가 그때 만화가 선생님들 많이 뵙고 네. 작가님들 인맥이 그때 많이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인맥 허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리고 제가 이제 저 곽백수 선생님 작가예요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다가가니까 좀더 편했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작가님의 네. 멘티라고 하니. 네, 그렇죠. 네, 그때 네,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실. 네. 네. 여러분 과우수전자의 그분입니다. 네, 과우수전자의 곽픽수 작가님. 네, 네. 네. 네, 선생님이시죠. 일종의 터닝 포인트네요, 그때가. 네, 네. 이렇게 프리랜서로서도 일을 하나씩 하게 되고, 네. 그럼 일단 돈을 좀 벌게 되고, 그리고 업계에 일단 정보를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하나 생기고 네. 조금씩 직업인으로서의 모양새가 갖춰집니다. 네. 이게 졸업한 이후였나요? 그때 졸업한 이후. 졸업하고 나서 거의 바로요. 그렇구나. 네, 바로 그렇게 됐는데 정말 저는 그때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대학교에서 배운 것도 배운 거지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생님께 네.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는 그러니까 별로 없죠. 에, 정말 네. 저는 완전 다 와닿는 다 그런 귀한 말씀이었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업 있는 거를? 그냥 저는 찾아봤어요? 상명대에서 따였던 거라서 상명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아, 해보라고. 네, 예, 그래서 대학교 도움을 좀 그 받았던 거죠. 그래서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또 항상 제가 이제 목표지향적이지만 이게 제 뜻대로 안 되잖아요. 삶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부모님이 연극을 하신다고 전에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 극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곽백수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을 때 여배우가 부족하다. 어? 잠깐만. 그거는 본인하고 관계없는 문제 아닌가요? 보통 그러면은 so what? 그 얘기를 왜 나에게? 네. 왜 이렇게 그러니까 가르잖아요. 뭐 이렇게 가게를 하시는 부모님이나 뭐 이런 데는 이제 야 너 직원 지금 일손 부족하니까 여기 서빙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이해는 되죠. 그거는 네, 저희 집은 극단을 하는 가족이어서 아 배우가 네. 없어 빨리 와 이게 되는 없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니 그게 와서 서빙의 수준이 아니라 와서 셰프 셰프회잖아 셰프회. 저 이제 그때 갑자기 배우로 데뷔를. 어머 짱이다. 근데 사실 저는 연극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오래 하셨으니까. 그렇죠. 부모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의 길은 만화가다라고 네. 해서 저는 안 한다고 했는데 배우가 안 구해지는 마당에 당장 공연을 못 올리면 망하잖아요. 계약금을 또 그 극장이랑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아, 또 트라우마가 발동됐군요. 네. 그래서 이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야 진짜 신기하다. 이때 무슨 작품의 배우로 데뷔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사실 부모님이 그 전에는 이제 동국공정이라든지 네. 정신연극 하셨는데 그때 많이 경제적으로 힘드셨잖아요. 사실 이걸 메우기 위해서 아동극을 하셨어요. 아동극이 좋죠. 아, 아동극. 네. 아동극. 아동극으로 네.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하시는데 그 연극계가 사실 아동극 외에는 본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뮤지컬이나 이런 쪽 장르 아니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동극을 제가 하게 됐어요. 노래도 부르셨어요? 네, 뮤지컬 그거라서. 아동극은, 아동극은 거의 뮤지컬 형식이죠. 네. 그쵸, 그쵸. 저는 많이 보러 갔죠. 아이들과. 그랬었나? 그랬었죠.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저 전국 공연으로 다 다녀가지고. 오, 신기해라. 네. 네, 처음에는 두 달만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시작됩니다. 네. 두 달만 도와달라고 하셔서 이제 배우가 그동안 구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원래는 되게 잘 구해지거든요. 안 구해지는 거예요. 안 구하신 거 아니고요? 안 구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제가 1년 반 넘게 어머! 투어를 다녔어요. 네, 투어를 다니면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안 하면은 집이 망하니까. 그렇지. 해야 되고 이거는 그리고, 사표를 쓰려 그래도 그러니까요. 엄마 아빠가 CEO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가 불만이 있어도 말은 못하고 하지만 아이고. 근데 그때 정말 전 감사하게 생각했던 건 부모님을 그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부모님 왜 도대체 이 힘들고 돈도 안 되고 나를 그러니까 딸인데도 같이 떨어져서 네. 살아야 하고 왜 이런 직업을 택했을까. 근데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시키신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직업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맞아. 진짜 네. 그렇다. 그래서 그때 무대에 탁 올랐는데 조명을 딱 받으면서 사람들 박수 소리가 들려. 그걸 무대 뽕이라 그러는데 막 가슴 두근두근 거리고 있었어요. 네. 저는 너무 알죠. 거예요. 무대 뽕 너무 알죠. 저는 네. 그 조명 보고 있는 그 기분. 막 떨리고 막 숨고 싶고 이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저는 무대 체질인 거예요. 오 신기해. 그리고 이게 네. 처음에 몇 번이 떨리지 익숙해지고 나면
익숙해지고 나면 보여주겠다는 마음이 앞서거든요. 더 잘해야지.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이러면서 와, 연습도 네. 더 많이 했고 사실 제가 연극을 원해서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피해가 되지 않으려고 제가 춤은 되게 못 춰요. 막 몸친데 뮤지컬이잖아요. 그러니까 춤을 100번씩 연습을 하는 거야. 피해 안 주려고. 또 악바리 같이 네. 또 근성이 발휘되셨어.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더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네네. 네, 그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했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하는데 막 부산까지 가고 뭐 전국을 다 다녔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곽배수 작가님 멘토 멘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응, 다시 와요? 부산에서 KTX 타고 가가지고 어머나. 곽배수 작가님 강의 듣고 다시 내려가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지방에서도 그 수업 안 빠지려고 빡세다 빡세 그렇게 살았어요. 제 멘티들은 가끔 빠지던데. 아 정말 근데 정말 부지런하시고 대단하시네요. 근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와중에 저 되게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네, 뭐예요? 뭐 그러니까 약간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늘 그래서 감사했어요. 오, 그러니까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다행이었어요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그냥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상황이든. 그 관점이 존재하잖아요. 그쵸.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이 되고 긍정적으로 보면 진짜 좋은 점들도 있거든요. 공자맹자를 네. 공부한 네. 이유가 있구만. 그러게요. 역시 이게 중학생 때 동양철학 서적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긍정적. 괜히 중학교 때 니체 이런 거 봤다가 거꾸로 갑니다. 굉장히 긍정.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그렇네. 니체 보면 안 되네. 안 돼. 큰일 나죠. 아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 뭐야. 목표지향적인데 긍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적이 되거든요. 아 진짜 맞아요. 무적이에요. 그 두 개가 합쳐지면 뭘 실패하기가 어려워요 좀.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애매하거든요. 계속 넘어뜨리는데 다시 서는 오뚜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오뚜 계속 그래요. 저는 그거를 세옹지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옹지마. 그러니까, 동양철학은 다르구만. 세옹지마. 네. 저는 근데 그거를 중학생 때부터 세옹지마라는 단어를 굉장히 제 그냥 모토로 그냥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저는 내가 앞으로 쭉 가고 싶은데 이렇게 세상이 저를 흔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도 또 이게 안 되려고 하는데 이게 되고 잘 되고 더 좋은 길로 이끌고 포기하니 잘 되고 캐릭터 두 명밖에 못 그렸는데 공 쳤네 그랬는데 네. 메디컬 일러스트 그리고 수정을 막 죽을 때까지 시키는데 단골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계속 그런 삶이었어요. 예측할 수는 네네. 없지만 정말 네. 그냥 딱 세옹지마의 삶을 살았는데 좋아요. 그렇게 이제 죄송한 거 여쭤봐도 돼요? 네네. 그 투어 공연하고 돈 좀 받았어요? 아니 월급은 주셨어요. 아 다행이다. 다행히 주셨죠. 네. 용돈 정도 금액인데 월급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니 그래도 이제 정가로? 정가로 배우 미안하죠. 부모님도 미안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정가로 줘야죠 그거. 제가 너무 속물인가요? 아니요. 받아야죠. 가족일수록 네. 받아야죠. 그럼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만화도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니면서도 뭐 극단적인 가족이라고 뭐 이렇게 만화도 그려보고 제목 지금 딱 보고 내가 네네. 좋네요. 극단 투어를 하고 그린 게 그린 건가 보다. 네네. 연극 관련된 만화였는데 뭐 이거는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컨셉 좋은데. 그러니까요. 극단적인 네. 가족 좋은데. 극단인데 가족들이고 소재도 흔치 않고. 네. 약간 액자식 구성으로 에피소드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좋은 주제인데. 다음에 하는 걸로. 사람에 넣어주세요. 이거 너무 네, 좋을 것 같아. 네네. 내가 먼저 해야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컬 일러스트도 하고. 이거요? 뭐 이거? 이거요? 네. 그리신 거라고요? 예, 그린 거. 이게 그린 거예요? 네. 여러분 해부학 책이나 교과서나 의학 서적에 보시면 나오는 그 그림이죠. 진짜 정교한 그림. 아까 100번 수정하셨다길래 대체 뭐길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우와, 100번 이거. 수정하실 만해요. 야 이거는 진짜 이런 그림이었구나. 여러분 진짜 이런 여러분들 것도 많이 그리고 어머. 그래 여러분 그 네. 의료 서적이나 팜플렛 보시면 진짜 이거 사람이 그린 건지 모르겠는 되게 실사 그림 있죠. 네. 막 그런 거 그리셨네. 아, 이러니까 올해 수정을 100번을 하지. 나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이 생각했거든요. 네. 이분 내과시네. 나랑 비슷하시다. 과장을 해도 100번이라 그러냐. 분명히 뭐 몇십 번 했겠지. 이거 보는 순간 100번이에요. 100번 맞는 거.
요거 저희 이미지 주시면 네. 팟캐스트 게시판에 아, 네. 이겁니다 하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괜찮아요? 이 작품 저작권이나 요 작품 위주로 많이 그랬어요. 네, 이거 네. 저희 올려도 돼요? 아, 네, 네.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그 팟캐스트 게시판 다 지금 잠자고 있는지 2년인데 거기 새로운 게시글을 올리겠네요. 요 100번 수정한 그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이분 너무 성실하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파시는군요. 아, 네. 좀 그 아무튼 그 만화가가 두 종류잖아요. 네. 스토리 쪽으로 네, 먼저 네, 네. 시작한 그쵸. 사람들 있고 그림 쪽으로 먼저 시작한 타입이어가지고 좀 파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이거 네, 이런 거 진짜. 하고 쾌감이 있긴 있겠죠. 이게 저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메디컬 러스트가 좋았냐면,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고학력 직업이시고 좀 엘리트 군이시잖아요. 네. 그분들을 만족시켰을 때 쾌감이 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렇네. 아, 내가 상대하고 있는 요 꼬장꼬장한 아니, 고객들. 요 깐깐한 고객들 내가 정말 훌륭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을 네, 만족시켰을 때 그 쾌감. 네네. 훌륭하고 꼬장꼬장한 분들. 아, 원래 전문직일수록 자기 기준이 확실하니까. 이건 홍피치라 작가님의 의견은 아니시고요. 아니, 꼬장꼬장하다는 좋은 얘기입니다. 네. 좋은 얘기예요. 정말 정말 훌륭하시고 아무튼 네. 배움이 많으시고 제가 많이 배워요 정말. 네. 네. 그래서 이야. 그렇게 이제 직업을 하다가 엄청나다. 갑자기 또 여기서 또 한 길 세요. 네. 이번에 뭡니까? 데뷔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무슨 또 사업 그 창업사관학교라고 있어요. 창업사관학교. 네, 창업사관학교라고 그것도 정부 지원 사업인데 거기를 한번 지원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업하라고요? 네. 전 처음에 그게 어땠냐면은 기자재비가 있어요. 거기서 지원해 주는 금액 중에 500만 원 있거든요. 총 네. 금액은 5천만 원인데 500만 원 기자재비가 있길래 이 돈으로 그 타블렛 신테크 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화가를 생각하는 거 똑같아. 처음에 그것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된 거예요. 창업을 지원해주는 학교인데 네네, 거기서 메디컬 러스트를 지원을 했는데 대박. 그게 이제 사실 이것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고 3차까지 심사가 있었는데 그렇겠죠. 네, 다 통과하셨어요? 다 통과가 돼가지고 대박. 아, 근데 확실하게 모델이 보이면 지원 사업에서 통과하거든요. 네네. 이거 내가 보기엔 시장인 거지. 그렇죠. 시장이 네.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지원해주면 사업하겠다 느낌이 온 거죠. 완전 블루오션이었거든요. 특히 네. 메디컬 러스트는 그치 누가 하겠어요? 네, 국내에서 몇 분 안 계세요. 물론 지금은 조금 더 활발해지긴 했지만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보는 그 그림들은요 네. 해외에서 들어오는 건가 보죠? 해외에서 들어온 경우가 그쵸. 많아요. 여러분 병원 가면 걸려있는 그 해부도 그림과 그런 것도 그리신 거예요 지금? 맞아요, 이분이. 맞아요. 이거 국내에 몇 명 없구나. 네, 많이 안 계신데 이제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네. 아직까지도 많진 않아요. 네네. 한 몇십 명 안 되실 거예요. 저 때는 한 10분 정도? 국내에 10명 있는 직업 간지는 않은데요. 진짜. 웹툰 작가 지금은 한 3,000명 돼가지고요. 국내 10명. 네. 야. 별걸 다 하셨어. 너무 부지런하세요. 근데 심지어 너무 정말. 잘했어. 진짜. 웬일이야. 이거 병원에 걸려있는 그림 같아. 그러니까 그 훌륭하신 분들이 만족하시죠. 그러게. 네. 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학회에도 많이 발표되고 이제 이쪽으로 뭐 방송도 나가게 되고 이상하게 이렇게 이쪽으로 좀 잘 풀리는 거예요. 인터뷰도 많이 하게 되고 메디컬 좀 희귀한 직업이니까 그 잘 풀리는 네. 흐름이 있어요. 네. 그때 타셨구나 흐름을. 네네네. 네네. 그때 또 이제 메디컬 만화도 그려보고. 그거구나. 예. 심지어 이거 우리 흔히 우리가 보는 홍보 만화. 흔히 우리 병원 가가지고 네. 팸플릿 보면은 편작가들 다 네네. 이렇게 보거든요. 아, 또 어디 싼 데 막혔구만.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프로의 손길이 잘한다. 느껴집니다. 솔직히 네. 저 그러거든요. 병원이나 어디 가나 항상 만화 형식 팸플렛이 있어요. 볼 때마다 생각해요. 단가 얼마 안 썼구나. 근데 이거는 정말 고퀄이다. 열심히 그렸죠. 야. 이것도 류미니 원장님 작품 같이 했던 거. 네, 책으로도 나왔었어요. 저 이때도 하고 저 두 권 패턴 봐. 아, 꼬장꼬장해. 아예. 아, 작가가. 아, 네, 그쵸. 완벽주의네. 제가 꼬장꼬장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수익이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한 1,500 정도 넘게 25살에 그 정도 벌었으니까. 네? 월 1,500이요? 네. 잠깐만, 너무 편차가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3일 동안 굶다가 월 1,500이요? 3일 동안 굶다가 한 6년 지난 거죠. 대학교 때 그때 여러분, 굶었을 때보다. 청년 백종원의 또 다른 신화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1,500. 이제 좀 제일 잘 벌었을 때고 진짜 네. 열심히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죠. 우리나라에
세월호 아, 참사가 네. 그때군요. 네, 벌어지면서 그 당시에 산업들이 다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제 우울하니까 전반적으로 그쵸, 그쵸. 모든 사업들이 다 침체돼 있고 특히 이제 홍보에 관련된거나 메디컬러스트나 다 이제 여유가 됐을 때 하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이 이제 갑자기 뚝 끊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경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그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체감이 딱 옵니다. 네. 일이 갑자기 없어져요. 네, 갑자기 없어져요. 네. 모든 뭐 캐리커처도 다 그런 게 이벤트 행사 같은 그쵸.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었죠. 네. 행사가 없어지고요, 일단.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또 다시 어려워지는 예, 침체가 됐었죠. 근데 그때 저는 위기는 기회다. 역시 또 세웅지마 동양철아 이분 명언 제조기의 씨앗이 다분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대로 가시면 이제 훌륭한 명언 제조기가 되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작품을 또 준비를 했어요. 이제 졸업 작품 그 대학교 때 졸업 작품을 준비했던 거를 바탕으로 확장해서 이제 지원 사업을 한국 콘텐츠 진흥원 지원 사업을 넣었는데. 네. 떨어진 거예요. 네. 지금 저 떨어졌단 말 처음 들었습니다. 네. 떨어졌어요. 지난주 이번 주 인터뷰 중에 떨어졌다는 얘기 그러게요. 처음 들어보네요. 처음이네요.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저 일단은 작업을 했는데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상업적인 가치가 없다고 해서 이제 떨어진 거 약간 판타지 작품이었거든요. 네. 근데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K코믹스 그 대표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작품은 떨어졌는데 우리랑 해보지 않을래라고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상업적이고 좀 더 재밌는 작품을 제가 구상을 한 게 있다. 네. 그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그냥 Yes, I can! 그러거든요. 이안을 또 슬쩍 들이시는 이분 프로야. 그래서 제가 이제 카사노바의 키스라는 작품을 그렸어요. 그게 그거 예. 기억나요? 아세요? 그게 제 데뷔작입니다. 저 기억해요. 네, 예. 그러세요. 홍부치라 작가님의 데뷔작. 카사노바 지금 보고 계시죠? 여기 카사노바의 키스. 네. 아, 이게 데뷔작이었구나. 네, 이게 제 데뷔작이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 차현성이라는 친구가 초능력을 갖고 있는데 키스를 하면 이 세상 그 어떤 생명체든 다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요. 한 시간 동안. 근데 그게 안 통하는 여자애가 한 명 나타나요. 네. 네 근데 이야기가 시작되는 네, 타임이죠. 그런 이제 스토리로 이제 로맨스. 그러니까 사랑을 알아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제목이 카사노바의 키스다 보니까 약간 성인만 한 줄 아시고 그런 분도 계시죠. 저는 그래서 한 건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 다 알고 네, 있었고요. 엄청 순수한 네, 로맨스였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플라토닉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너무 플라토닉해서 독자들의 기대감을 산산히 네. 순간 검색어가 올라갈 뻔했으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나름 재연재도 대여섯 번 되고 네. 네이버랑 카카오랑 다 지금 들어가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단편들도 하고 여러분 다, 궁금하시면 카카오 페이지 네,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 시리즈 요 컨텐츠 통합 사이트에 꼭 가셔서 카사로바의 키스를 검색하시면 배신감을 안겨주는 후방주의 하시고 계시고요. 네. 아무튼 홍미철 작가님의 데뷔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여기저기서 연재 많이 하셨어요. 정말요. 예. 아유 근데 뭐 이렇게 연재가 많진 않은데 요 피키에서 이제 단편 피키캐스트에서 연재했었고 탑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제 차기작 로나라는 작품을 연재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아이돌 애가 키우는 늑대가 늑대 여자 인간이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로맨스 판타지. 지금 현재 탑툰이랑 좀 달랐습니다. 아 분위기가. 이거는 탑툰은 이제 보통 이제 성인 만화가 많잖아요. 네. 이제 이게 일반 만화가 그 당시에 이제 그렇죠. 좀 몇 개를 연재를 네네. 네. 전 이 누나라는 작품이 왜 기억이 나냐면 머리를 묘사한 걸 보고 아, 네. 그거 떠올랐어요. 옛날에 월광천녀 보시면 시미즈 레이코의 그림 정말 예뻤거든요. 맞아요. 정말 예뻐요. 그 그림의 느낌을 되게 오랜만에 봐서 머리 되게 신기하게 묘사했다 뭐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아 감사합니다. 약간 메디컬 일러스트의 그런 완벽한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네, 이분 차이들이. 집착이 보인다. 근데 이제 연재가 작년 8월에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뒤로 이제 이제 근황인데 드디어 근황입니까? 네, 잠깐 여기서 끊고 네. 보통 이 롱터뷰 때요 힘을 주어서 연출하는 포인트가 몇 군데 있어요. 네. 데뷔하는 순간을 웹툰으로 치면 킬링컷으로
제가 진행을 연출해서 하거든요. 네. 근데 들어보신 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뷔하는 순간에 지금 스무스하게 지나가 버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계속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 뭔가를 끝없이 하고 있으면 정신 차려보니 데뷔했다. 이게 돼요. 네. 저는 그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흔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왜냐면 많은 지망생분들이 데뷔하는 그 순간을 보고 달려요. 마치 고3이 수능날 보고 달리듯이. 그쵸. 그래서 수능날 저녁이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근데 만화가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보다는 나는 계속 해왔는데 어느 시점에 정신 차려보니까 연재 중이네 라는 느낌으로 가는 게 괜히 만화가가 된 이후에 힘 빠지는 것보다 네. 훨씬 더 맞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야 만화가로 쭉 갈 수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롱터뷰 중에서 가장 정신 차려보니 데뷔한 이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정말 스무스하게 넘어갔어요. 그죠? 네. 그러네요.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데뷔하는 순간을 너무 목매면서 여러분들 달려가시면 그 순간은 되게 킬링씬처럼 기억에 남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관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 느낌은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들고. 네. 근데 나는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데뷔도 그냥 껴있었다는 느낌이 제가 보기에 가장 왜 축구할 때 그거 아세요? 축구할 때 다양한 슛이 있거든요. 네. 그중에 진짜 모든 사람들이 엄지를 지켜드는 초고급 스킬 슛이 있어요. 러닝 슛이라고. 아.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는 자세 그 자리에서 슛이 나가요. 슛이 나가요. 오. 왼발 다음 오른발에 나가잖아요. 네. 그게 슛으로 그냥 가는 거야. 오. 못 막아요. 난 그쵸. 그냥 뛰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 느낌으로 데뷔하신 얘기를 방금 들었어요. 네네. 이렇게 해서 카사로바의 키스를 데뷔한 이후의 얘기를 스무스하게 왔습니다. 네. 그럼 벌써 근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좀 노는 시간대는 이제 노는 건 아니고 사실 준비하는 거죠. 차기작들을. 이분이 계속. 논리가 있나? 네. 놀 수 없죠. 그렇죠. 네, 안 그러면은 이제 발에 불똥 떨어진다는 말 있잖아요. 돈이 통장 잔고가 점점 내려갈 때. 제2의 백종원이 놀 수가 있나? 네. 그때 그 1500, 월 1500 버도 그때 어떻게 네. 좀 모아두셨어요? 사실 그때 이제 부모님 극단이 힘들어서 아, 네. 아이고 세웅지 마. 진짜 세웅지 마다. 진짜 세웅지 마. 예, 그때 좀 그래도 많이 이제 가세를 제가 이제 살리는데 노력을 했죠. 저는 간지나는 건데. 그래서 노력하고 이제 뭐 사실 계속 돈이라는 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이게 돈이 떨어지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동력이 돼요. 가장 큰 동기. 그건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가 그건 그래요야.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떨어질 때쯤 엄청나게 아 이거 안 되겠다. 뭐든지 돈 얼마 안 해야겠다. 되겠다. 네, 뭐든지 해야 되겠다. 맞아, 그리고 약간 비굴해지면서도 그러니까 모든 걸 타협하게 돼요. 맞아, 맞아. 다 맞아. 타협하면서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 처음에 맞아. 약간 있으면 거만해져요. 아, 괜찮아. 아직 여유 있으니까. 그치, 그치. 스스로에게 거만해지죠. 네. 너 아직 일 안 해도 돼. 발에 이제 불똥이 이제 막 떨어지자 시작하면. 근데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 네. 근데 만화가로 가는 것만 확고한 사람이라면 그 돈이 없는 상태는 분명히 창작 생산성을 높이긴 합니다. 네. 맞는 말 같아요. 엄청나게 저는 저 같은 경우에 한번 굶어봤기 때문에 이 굶는 게 또 싫은 거예요. 아, 그때 네. 그 1개월이 굉장히 트라우마였군요. 그치, 그러면 아직 3일에 한 끼 먹었는데 아 근데 요즘에는 그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살이 좀 아. 네,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쉴 때 또 제가 그 인맥을 넓히고 싶은 거예요. 이분 확실히 꽈죠. 저 알지 아시겠죠. 아, 네네. 쉬질 않으셔요. 인맥도 넓고 싶고 한데 또 여자 작가님들이 교류가 막 많진 않아요. 남성분들은 이제 스포츠도 하고 또 막 같이 모여서 작업도 하고 그러시는데. 뭐 한다고? 스포츠. 아 스포츠. 네, 죄송합니다. 남자 작가님들이요? 스포츠 안 해요. 아니 뭐 아니 e스포츠. e스포츠는 하지. e스포츠도 하고. e스포츠라지 e스포츠. 네. 뭐 이렇게 운동도 같이 하시고. 안 해요. 무슨 운동을 같이 해. 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뭐 마인드씨 그런 분이요? 하지 그분들 하지. 네. 그래서 아 근데 어느 날 이제 정보가 강풀 작가님 그 강동에서 족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강동 축구 모임이 있어요. 족구 모임이 네,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저기 어디지? 다들 외롭나 봐. 서대문구 쪽에 살았는데 반대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게 됐어요. 강동구까지요. 놀러 가보고 싶다, 구경하고 싶다. 그랬더니 강풀 작가님이
여기는 구경하는 건 안 되고 무조건 해야 된대요. 족구를. 족구를. 관객은 필요 없다. 선수만 알아. 와.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솔직히 뭐 족구를 해본 적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손에 장갑 끼고 손족구로 했어요? 네, 손족구로 하고 이제 아 이분들 또 자비를 베푸셨네. 네, 같은 룰로 해야지. 근데 이제 하도 그래도 못하니까 타미부 작가님이 네네네네. 너 왜 왔냐고. 너 때문에 졌다고. 타미부 작가님. 지면은 벌금을 내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네. 아, 근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또 이제 저는 또 막내라고 또 봐주셨어요 벌금을. 그러니까 타미부 작가님이 너 오지 말라고 남친. 패배의 원인은 너지만 넌 내지 마. 네, 그러니까. 타미부 작가님 무섭네. 네, 아, 어쨌든 너무 본인은 잘하던가요? 족구?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네. 저보다는 잘하셨던 걸로. 예. 짧으셔가지고. 아무튼 네. 그때 이제 오라버니들 많이 좀 친해졌죠. 그렇죠. 그런 네. 거 한번 같이 하면 또 다 많이 알죠. 또. 근데 강동구 족구 모임이면 타미부 형은 거기 왜 가 있지? 그럴게요. 일산에서 않나? 일산에서도 이제 하시고. 아니, 그 사람은 일산 사람이 아니고요. 한국 사람이에요. 어디가나 있어. 부산가도 있고. 네, 그 사람은 남한 사람이에요. 아, 그건 맞아요. 네. 네 그때 이제 뭐 작가님들 굉장히 많이 알게 됐죠. 아, 그렇구나. 네. 또 이제 홍일점이어서. 그렇군요. 또 이뻐해 주시고 보통 감사하게. 이제 족구 모임에서는 보통 없거든요, 여성 작가님. 네, 근데 전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못하는데 좀 죄송 그분들한테 죄송하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본인은 재밌었겠죠. 네, 저는 재밌었어요. 나 때문에 팀이 찍었나 이건 뭐 아무튼데. 근데 그때 이제 막 정말 재밌게 놀고 그때 또 아무튼 너무 너무 잘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그 네. 작가님들 사이에 어떤 모임이나 집단 네. 같은데 들어가게 됐을 때 네. 음과 양으로 얻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저는 양쪽인 그러니까 뭐 마음의 양식 이런 거 말고 아니,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굉장히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주로 어떤 걸 도움 받나요? 도움 받는 거요? 좋았던 거. 좀 일단은 근황, 그러니까 이 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작가들을 많이 모집을 한다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어떤 쪽이 잘 먹히더라 그리고 요즘 독자들의 트렌드는 이런 거다 이런 것들도 정보도 알게 되고. 아 여러분 이게 진짜 또 자꾸 주석을 달아야 되는데 롱터뷰가 원래 이렇습니다. 제가 다 껴들어가지고 청취자들 싫어할 텐데 그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이 분명 이런 타입 있을 거예요.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싫어. 그쵸, 그럴 수 있죠. 개인 작업하고 막 그냥 원고만 그리고 어디 작가 모임 가고 싶지 않고 이럴 수 있거든요. 전 그거 누가 나쁘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한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면 누구 만나는 게 불편하면 안 만날 수 있습니다.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나 사람 좋아하고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막 모임 나가고 싶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거꾸로 자기 성격을 되게 불안해하세요. 나 작가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나 너무 이거 영업사원 같은 거 아니야? 아, 실제로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되게 사교적으로 나가 맞아요. 돌아다니면서 좀 튀는 스타일이셨죠. 네? 튀진 튀었나?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같은 분들이 웹툰 시장에 꽤 계세요. 웹툰 쪽으로 오면서 저처럼 외향적인 자기 성격에 대해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홍비치라 작가님 보면 그걸 이용해서 작가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빨리 캐치하게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자기 성격을 활용하시면 만화가가 되는데 불리한 성격 같은 건 없다라는 느낌으로 전 자꾸 와요. 한 가지 좋은 어떤 케이스를 보여주고 계시네요. 아, 진짜요? 이게 네. 좋게 포장하는 게 아니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뭐 다 좋죠. 네, 근데 불리한 성격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만화 그리는데 불리한 성격 같은 건 없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없다. 네. 네. 없어. 네. 저는 네 이렇게 어울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조용히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딱 만화가가 적성이긴 해요. 그렇네요. 근데 또 작가님들도 연재 들어가시면 만나뵙기가 힘드니까 그쵸. 이제. 딱 그런 시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모여서 얘기하다가 연재에 다 들어갈 때 꼭 비슷한 시기에 다 들어가시는 느낌. 그치, 맞아. 다 같이 이제 네.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다들 연재 때문에 바쁘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지금 인천 쪽에 사는데 일산 작가 모임도 많이 가요. 예, 일산 작가 모임 좀 또 네. 거기도 거리가 좀 거기도 되는데 맥주형 곽교 수주가 네, 네. 일단 스승님이 계시니까 저는 이제 자주 찾아뵙고 일단은 그렇게 지내다가 네네. 지내면서 작품 준비를 하는데 한 다섯 작품 정도 했어요. 지금 작품 하기 전까지. 그쵸. 그러니까 준비를 계속 하는데 세 작품은 떨어지고 두 작품은 그냥 없고. 그래서 계속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이제 통장 잔고는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가고 있고. 계속 연재 준비가 엎어지면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맞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압박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쵸. 일단 생계가 안 되니까 점점 힘들고 그 상태로 왔는데 기가 막힌 게 제가 두 작품을 딱 한 번에 준비해가지고 야심작을 준비해서 탁 넣었는데 네. 그 두 작품이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는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한 그 어떤 곳에 넣었는데 안 된 거예요. 둘 다? 네, 둘 다 안 됐어요. 둘 다 안 돼서 좀 힘들었죠.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막 실패 그런 뭐냐 그 유튜브 보면은 왜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보면서 예, 위안을 받고 아, 네 그죠 예, 많죠 그런 거 그냥 유튜브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 힘드니까 그렇죠 힘들 때 보는 건 유튜브죠. 예, 힘 내야지 그러면서 막 자기 성찰 하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즐겨 보는 유튜브가 이제 닥터 프렌즈라고. 저도 즐겨 보고 있습니다. 닥터 프렌즈. 닥터 프렌즈를 딱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지 다음 날. 다음 하루 딱 지나고 다음 날. 이틀째 된 날 봤는데 그때 그 닥터 프렌즈에서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인데 이낙준 선생님이 네네. 계세요. 뭔지 아세요? 닥터 프렌즈? 저 잘 몰라요. 의사 봤어요. 선생님들이 직접 운영한 직접 하는 채널. 네, 여기 채널. 화면은 네. 보여주셔서 진짜 네. 현직 의사 3명에서 진행하는 유튜브인데 되게 재밌어요. 네. 제가 이거 왜 하냐면 제 트위터 검색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닥프예요. 닥터 프로스트. 아 그렇네요. 언제부터가 자꾸 닥프 그 키워드에 내 말화가 안 나오고 무슨 의사 선생님도 되게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나 짜증나가지고 그렇네요. 아, 내 게 안 걸리고 딴 게 걸려. 그러다가 이제 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팬이 됐죠. 닥터 프렌즈. 아. 네, 그 중에 한 분. 예, 네, 그 중에 한 분.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 내과 의사 선생님,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계신데 이제 이 중에 이낙준 선생님,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그 웹소설을 쓰시는 거예요. 의학 웹소설을. 근데 그 이제 브이로그를 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웹툰화도 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하는데 얘기한 거지, 그때 탁 꽂힌 거예요. 작품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완전 캐릭터도 너무 재밌고 스토리들도 박진감 있고 그래서 이거 내가 그리고 싶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정말 신기한 게 그전엔 저는 제가 스토리 글 그림 다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토리를 받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율성은 좀 떨어지니까. 근데 이건 제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 작품 하고 싶다. 네, 그래서 그거 딱 보자마자 그 주인공을 막 그렸어요. 그냥 그렸어요? 네, 주인공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거의 한 시간 반인가 한 시간 만에 그려가지고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너무 멋져요. 네, 그려서 보내드린 거예요. 선생님 이제 이렇게 당신의 주인공을 저게 주십시오. 저 이렇게 아버님 저게 주십시오. 메디컬 일러스트도 하고 또 이게 메디컬 일러스트를 했다는 메리트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운명 같은 거예요. 그쵸. 어떻게 그렇게 떨어지고 다음날 이렇게 이 작품을 만나게 됐을까? 그러게요. 어떻게 원 플러스 원으로 했었어요? 원작 주시면 제가 논문 그려드립니다. 끼워 팔기.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해보고 싶다고 아직 작가 구하시지 않았으면은 제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그 출판사 쪽으로 한번 연결해보라고 하셔서 이제 얘기가 잘 돼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한 것이 바로 메스. 네, 메스. 원작은 다른 제목이잖아요. 네, 원작은 중증외상센터 부제가 골드나운데요. 중증외상센터가 네. 약간 웹툰 제목으로는 조금 하드해요. 네네. 그쵸? 그래서 이제 메스로 이제 제가 좀 건의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게 됐어요. 원작자는 별로 안 좋아하죠? 에? 원작자는 별로 안 좋아하죠. 원작 제목으로 가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메스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예.
통과가 이제 되고 그때 진짜 대학 붙었을 때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대학은 돈을 쓰는 곳이고요. 이건 돈을 버는 곳이잖아요. 당연히 좋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거 받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이버 통과됐다 그래서. 아 정말 그 순간에 진짜 어떨까? 에이, 부모님이 30분을 오셨어요. 네? 부모님이, 오셨다고요? 예, 특히 엄마가 막 30분 동안 오열을 하시면서 오시고. 아이고. 왜냐면 이제 제가 그동안 고생을 했던 거를 아니까. 네. 그것도 알면 또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이제 되게 힘들게 했거든요. 보통 30분 오열이면 출소하거나 이런 좋은 일인데. 예, 저희 부모님 또 연극 하시니까 감성이 또 풍부하셔서. 예,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또 돼가지고 이게 세웅지마가 아닌가. 그렇죠. 떨어지고 진짜, 네, 떨어지고 나서 그렇네요. 여기를 가 떨어졌으면 이제 패인 생활 하려고 길이 찍은데. 네, 그렇죠. 아 바로 거기서 발견해서 길이 보이셨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바로 연락을 드렸던 게 4일만 늦었으면 다른 작가가 구해졌을 거라고 하더라고. 누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 출판사에서 알아봤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이랑 이제 연결해서 될 뻔했구나. 될 뻔했는데 다행히. 근데 우와 신기해라. 네. 이쪽은 끼어팔 원 플러스 원이래. 메디컬 일러스트를 했대. 이쪽을 해야지. 아 좋네. 잘 됐네요. 네. 근데 그때 사실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저보다 이 작품을 잘 그릴 작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 멋지다. 저런 간지. 저 자신감. 아니 되게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때 딱 네. 발견하고서 자신감을 오히려 완전히 충전을 그러니까. 하고서 이걸 잘 그릴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반전이 되는 게 완전 멋져요. 근데 그 원고 안에 네. 메디컬한 그림이 얼마나 들어가겠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누가 그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웹툰 작가 중에 수술 장면 그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이미 많은 거를 해놨어. 진짜 트레이닝을 하신 거예요. 100번의 수정인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작품을 하기 위해 내 인생이 이 방향으로 그러게. 흘렀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이 네. 작품을 위해 준비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순간이 있다니까. 오 신기해.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지금도 안 믿기고 그래서 수정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수정에 단련된 사람이니까 100번의 수정도 거친 아직 사람. 아직 90번 남았어. 걱정하세요. 네. 90번. 야 대단합니다. 네. 와.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멋집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니까 사실 또. 그렇죠. 네. 세웅지마 말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항상 각오해요. 세웅지마가 물론 안 좋은 일 뒤에 좋은 일이 있지만 좋은 일 뒤에 안 좋은 일도 같이 좀 오거든요. 네. 연재가 됐잖아요. 좋은 일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 연재가 시작되잖아요. 안 좋은 일입니다. 몸도 막. 그렇죠. 네, 건강도 되게 많이 챙겨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인데 이분 헬스인이에요. 네. 그래요? 이분 헬스인. 저도 열심히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는 타입이에요. 심지어 헬린이도 아니에요. 헬린이라 그러거든요. 그 뭐예요? 헬스, 아 유린이처럼 헬린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헬린이 아니에요. 그래요? 중급자.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손쪽골 하셨구나. 손쪽골은 좀 못해요. 그건 비포 지금 애프터. 아 근데 이분은 운동인입니다. 네 운동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살려고 하는 그쵸. 거죠. 살려고. 와. 저하고 운동 얘기 한창 했어요. 약간. 신기방기. 운동 안 하면 죽어요. 이 직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타고난 체질이나 체형이 아니고서야 일반 사람들은 진짜 이 생명을 깎아내는 맞아요. 직업이어서 이분이 갑자기 그 체질 그 얘기하니까 또 사상의학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뭔가 되게 네. 묘하게 신뢰감이 생기네요. 맞아 믿을만한데? 그쵸? 중학교 때부터 파고들던 체질 이야기. 아 근데 몸뚱아리 하나가 무기인 프리랜서 작가에게는 거의 유일한 마지막 무기입니다. 체력과 몸, 디스크. 저 한번 잃어봤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알아요. 네, 잃은 사람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더 크게 잃기 전에 소중함을 알죠. 그렇죠. 네. 정말 건강도 열심히 챙기시고 제가 이번에 중증 외상센터잖아요. 네. 이 제목이 그 소설 웹소설 제목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중증 외상센터인데 이게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그 전에는 그냥 만화는 재미로만 또 보여지잖아요. 네. 네.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보여주고 또 이제 환자나 이제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제 한 번씩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캐릭터들도 재밌어서 케미가 앞으로 저도 너무 기대되고요. 열심히 그리겠습니다. 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는
1기로 들어갔던 창의인재 멘토멘티의 멘티였잖아요. 네. 이번에 7년 멘토가. 지나서 멘토로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간지거든. 금이환향이죠. 그러니까 네. 제가 닥터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 동료 작가 한 분이 저한테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이에요. 그분도 잔뼈가 굵으신 기성 작가님인데 내가 심리학 만화 그리고 싶어서 오랫동안 알아보고 있었는데 먼저 시작하셨더라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약간 씁쓸하죠. 그리고 진심으로 응원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진심으로 메디컬 만화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준비라고 해봤자 대충 이렇게 알아보는 거 정도지. 아니 하시면 되죠. 아니, 그러나 본격 메디컬 웹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응원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면서. 그래. 아무튼 전문 소재 만화라는 면에서 제가 처음에 그 홍부치라 작가님 롱터브 섭외해야겠다 생각했을 때 전문 소재 만화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끼면서 섭외를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너무 반가웠고 반가운 비슷한 점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전공이 아니었다는 것만 좀 다르지 저는 야인같이 업계에서 구른다거나 가난이라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저도 많은 것 기억하게 만드는 인터뷰였습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영광인 게 또 제가 그 데뷔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어요. 네. 데뷔 전에 제가 닥터 프로스트 완전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요? 팬카페에 가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와 대박. 그러니까 완전 이제 작가님 그러면서 팬아트를 막 그리고 그 이렇게 로맨스 씬 같은 거 2차 창작도 하셨어요? 겁나 멋진 팬아트 기억나죠? 제가 막 그려서 막 하고 진짜 저도 엄청 팬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뷰도 하게 되고 너무 영광입니다. 와 진짜 영광이시겠죠? 네. 부끄러워지네요. 와 신기해.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아 또 난리 났네. 또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 또 그러면 안 돼요. 아 또 홍쌤 지금 웃음으로 빨리 지우잖아. 아니 정말 지우잖아. 근데 많은 분들 다 연예인 보듯이 하시잖아요. 만화를 안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되게 존경을 모두 다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엄청 많이 찾아오세요. 늘. 이제 다 끝났어요. 그것도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되게 부끄러우신가 보다. 아, 나 이제 부끄러워서 그래요. 네. 그래요. 여러분. 아 오늘 너무 즐거운 녹음이었고. 네. 정말요. 네. 어떻게 지금 현재 네. 데뷔 이후로 몇 년 째죠? 올해가? 저는 벌써 제가 26세 데뷔를 해서 지금 5년째네요. 5년째죠? 네네.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돌아봤을 때 네. 처음 데뷔 전에 무서웠던 막막했던 시기하고 비교해서 지금 여전한 것과 네. 달라진 것 하나만 여쭤보고 하나씩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 막연하다는 말씀 진짜 그거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데뷔를 한 뒤에도 네. 그거는 정말 매화 앞을 볼 수 없는 맞아. 그게 여행이잖아요. 한화 한화 여행을 그 갔다 오는 건데 정말 그 전 그러니까 3화했으면 4화가 막연하고 4화하면 5화가 막연하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매화 막연의 극치인데 근데 그냥 어두운 길을 어두운 터널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냥 눈 감고 내딛다 보면은 언젠가 끝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다들 힘드시겠지만 그 목표 지향적으로 네, 목표를 두고 이것이 살짝 옆으로 빠져나가더라도 계속 그 길을 잊지만 않다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결국엔 그 장소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멋지시다. 멋집니다. 네. 등대에 의지해서 가잖아요. 네. 이 롱터뷰의 취지도 그겁니다. 요 오늘의 게스트가 누군가에게 등대다. 누군가에게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그 아닌 사람들은 다음 게스트가 등대가 돼주겠지. 그렇게 해서 등대불을 네. 모으는 기분으로 모시고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그러니까 밀물인지 썰물인지 알 수도 없는데 등대 켜 있으면 어떻게든 갑니다. 어떻게든 가요. 오래 걸려서 그래서 가긴 갑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셨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듣는 내내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홍 박사님 어떻게 해요? 네. 아 저는 예전에 저도 되게 막막해 하던 시절,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죠. 뭐 지금은 뭐 막막하지 않겠어요. 다 막막할 텐데. 그럼요. 그때 제가 너무 막막할 때 항상 저에게 제가 그냥
의지하러 이렇게 찾아뵙는 분이 이두 선생님이셨는데 이두 선생님께 한번 가서 그냥 얼굴 뵙고 막 그냥 투정 부리긴 좀 뭐하니까 그냥 이야기 듣고 친구들이랑 막 아 교수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러면서 안부 인사 차 갔다가 어렵게 뭐 이렇게 해서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얘기 그냥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이두 선생님께서 이렇게 웃으시더니 낚시를 하게 되면 말이야 이러면서 낚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낚시를 하러 가면 물 밑에는 난 안 보여. 물 밑에를 안 보이는데 낚싯대를 이렇게 던져 놓았을 때 물 밑이 안 보이는데 그때 내가 마음 먹기를 아 안 잡히면 어쩌지? 라는 마음을 품는 게 낫겠니? 아니면 언젠간 잡힐 거야. 잡히게 되면 참 좋겠지?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니? 나는 후자를 선택해서 늘 생각한다. 안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기다리다 보면 너도 좀 더 나아지지 않겠니? 라는 말을 애둘러서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아직까지도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평생을 해오신 분의 말은 무게가 다르죠. 네. 네. 근데 정말로 그런 말을 듣지 않으셨을 텐데 그걸 계속 실천해 오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세용지마라는 그런 말로 계속 대변을 하시는데 앞으로 보이지 않는 그 불안한 미래를 뭐하러 불안감에 사로잡힌 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낙관하면서 살기도 너무 바쁘고 네,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하루에 정말 감사해요. 네. 오랜만에 만납니다. 이런 긍정의 기운이 막 뿜뿜하시는 분이세요. 네. 포지티브 에너지가 그러니까요. 전신을 휘감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 낚싯대를 들이운 그곳이 되게 막 물 밑에가 안 보일 정도로 그 흙탕물 이런 데서 오래 버티신 분들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 뒤에 하시는 분들이 낚시하는 곳에 무슨 말 같습니까? 보이거든요. 네. 아 저기 있구나. 그러면 좀 덜 무섭거든요. 네. 그런 낚시터를 꿈꾸면서 진행하는 롱터뷰였습니다.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쯤에서 저희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모노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롱터뷰 시간 오늘은 홍비치라 작가님 지난주에 이어서 2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저는 홍난지였습니다. 홍비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